쟤는 5년째 입 벌리고 미소도 멀쩡하건만. 장승이 되고 싶었던 거냐? 예전엔 특기줄을 사용했겠죠. 면 오프야 흙에게 비닐 언덕이 되어 줘. 먼저 물을 듬뿍 숙여주고요. 초벌 미장을 해주죠. 농거 칠게요. 바깥에 노출된 기둥이라서 황토와 시멘트가 혼합돼 몰타를 사용합니다. 초벌칠을 하고 4시간 후에 재벌로 마감하면 되겠어요. 아무리 봐도 턱선이 너무 날카로운 이상이야. 그러면 약점에서 떨어져. 승아, 다건 프레임을 잡아줘. 우선 허리띠부터 매자고. 바람이 때로 몰려오면 작품들이 위험해져. 외지할 때는 너뿐이야. 지난달엔 로프를 돌리고 보수했는데 이번엔 반생으로 칭칭 감네. 평생 듣도 보도 못한 방법이지만 어쩌겠어. 상황에 따라가야지. 목걸이도 좀 하자. 비록 진주 목걸이가 아니지만 역할은 막중해. 반생과 프레임에 철근 동강이를 대고 용접해줄 거야. 너 오늘 진급시켜줄게. 어스 인글라스 작품을 지키는 흑장군으로. 모양이 흉측해 보이지만 흑색 몰탄로 화장하면 돼. 이쪽 기둥도 철근 날개를 달아줘야 해. 마감하면서 같이 붙잡아 줄 수 있게. 뭔 소리가 나긴 나는데 용접면 때문에 감각이 도네. 아이들에서 용접 주주의로 대형 화재가 발생하는 거구나. 흙계단에 벽이 엉망이 돼버렸어요. 흙벽에는 아마인류가 없으면 식용유를 여러 번 발라서 막을 형성시켜야 하는데 을 쉽게 할 셈으로 화학 갈수제를 사용한 그 대가를 치르네요. 어디 탐구장, 넌 누구냐? 화석인데요. 화석? 어느 시대에? 2017년도에요 흑색을 내고 싶으면 황토 몰탈과 시멘트 몰탈을 반 정도 섞으면 됩니다. 교반해주고요. 이래 봐도 10년 전에 특지별 주체 복원공사에 일당 20만원씩 받고 손미장한 손실하고요. 일용직 분들이 선생님 하는데 어느 일꾀가 날짱 아니면 꼭 교수님이라고 호칭하대요. 전 아무 말 없이 일만 했고요. 마르면 식용유를 발라 물과 기름 사이 만들어줄 거예요. 강도를 요하지 않는 곳에는 몰탈 대신 실리콘을 이용해 조적할 수도 있어요. 시골에서는 잡다한 일이 하도 많아서 1인 시공에 최적화된 방법을 찾기 마련인데요. 실리콘 조적도 그 중에 하나죠. 지난 몇 년간 여러 군데에서 적용해본 결과 비용도 비용이지만 작업성을 따지면 시멘트 몰탈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이 작업이 하루 분량이고요. 실리콘 소비는 1,400원 6통. 깔끔해 보이죠? 오늘 한수 배우셨다면 구독과 알림 꾹이요. 옆에 황토와 시멘트 몰탈로 작업한 거와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자원의 순환, 즉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제 전면 라인에 조적할 차례예요. 얼마나 달라졌나 나중에 비교해 보자고요. 수도와 배수구가 있는 자리라 역시 난코 쓰네요. 뭘 그렇게 유심히 보니 너도 건축을 배우고 싶으냐? 각장 지을 것도 아니면서 하거라. 얘가 호랑이를 무서워한대.
뜨거워 먹는 거 아니야. 너 모래집 봉구리 치면 어떡하려고 그래. 사실 얘는 부화기 출신이고요. 부리가 부정교합 같은 상태라 돌봐줘야 하는 얘거든요. 계절마다 화분 몇 개씩 올려놓으면 잘 어울리겠죠? 수원 화성 축소판인가? 내내 눈에 밟힐 것 같은 엄청난 실수. 홍준룬 시선을 돌려놓아야겠어요. 여기 천장에 초대형 그림 안드로메다운 아들 설치할 거예요. 서포트 핸들을 돌려 높이를 조절해주고요. 단열재 조각을 틈새에 끼워 고정시켜줍니다. 실리콘 쿠킹을 해야 하는데 면이 고르지 않아서 실리콘 헤라를 사용하는 게 좋겠어요. 너무 깔끔하게 하려고만 안 한다면 실리콘 작업이 어렵지 않다고 말씀했었죠. 예음새는 모양이 좀 빠져도 태양의 열기를 봐가면서 차후에 손대기로 했고요. 작품으로는 부족해 보일지 몰라도 원했던 그늘 용도로는 충분하겠죠? 버닝 벽화는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가장 아름다운 집짓기에 활용해 볼 수 있는 기법입니다. 시골에 살면 가장 큰 골칫덩어리는 역시 풀이죠. 타카핀 대신 피스 처리를 해야 오래간다는 어느 댓글도 기억하지만 작업성을 핑계로 피스는 첫 줄만 하고 맙니다. 제초제를 쓴 적이 없는 땅이라 잡다한 풀들을 감당하기 힘들었는데요. 풀꽃 중에는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같이 살아가야 할 3인방이 있는데요. 매년 보란듯이 잔디밭을 점령해 나가는 토끼풀. 땅속을 파면 우동다락처럼 뿌리를 툭툭 끊어서 더 번식시키는 맥꽃. 거기다 맨사급의 지능을 가진 예쁜 민들레가 있지요. 바위 밑이나 은신처에 뿌리의 반을 숨기고 있어서 절대 뿌리째 뽑히지 않거든요. 잡초 때문에 고민한다면 저처럼 해봐도 괜찮겠어요. 재료비는 65만원 정도 들었네요. 금속에 딱딱하고 미끈한 느낌을 레드파인으로 감싸주면 이걸로 끝입니다.